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를 생각할 때 건물이 있고 교회 간판이 붙으면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이 개념이 바뀌시게 될 거예요. 성막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 성막엔 오묘한 진리와 비밀이 숨어져 있는데 자세하게 다루지 못하지만 꼭 알아야 될 부분을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이죠? 예배하는 곳이죠. 교회에 오면 하나님 만난다는 생각하고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었어요. 지금 예배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 옛날에는 제사라는 단어를 썼죠. 성막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이 성막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다 불러서 모아요. 모으는 것을 거룩한 성회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 성도들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거룩한 예배라고 말씀하잖아요. 거룩한 성일에 모여서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 그러는데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분들은 성회라, 거룩한 공회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 거룩한 성회, 왜 거룩한 공회라고 하냐 하면 그들이 하나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을 그 자리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각 지파마다 그들에게 기업을 주고 땅을 분배해서 거기서 살게 했으니까 자기네들이 다 흩어져 있지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 중에 꼭세 절기에는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는 예루살렘에 반드시 모여야 된다라는 철칙이 있어요. 그것이 무교절이라도 하고 유월절이라고 하는 날, 또 다른 하나는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날, 또 다른 하나가 초막절 또는 장막절, 이렇게 하는 요세 절기는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야 돼요. 모든 남자는.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졌다는 모든 남자는 무조건 다 모여야 돼요. 그리고 이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의 가장 큰 핵심은 속죄일이라는 날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너무나 귀한 날이에요. 근데 그 날에 왜 지성소를 들어가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율법을 어겨서 죄를 짓는 것들이 있었지만 이 속죄 일날에 죄를 사함을 얻으면 1년 동안에 지은 모든 죄가 사함을 얻는 너무나 큰 은혜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 속죄 일은 용키퍼 데이라고 그렇게도 말하는데 7월 10일에 모여서 속죄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신나는 초막절을 지내게 되는 너무나 귀한 날이거든요. 근데 이 성막이 거기에 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속죄일이 무슨 날이냐면 그들의 죄가 사함받는 날. 그들의 죄가 사함받는 날을 어떻게 사함을 받느냐? 대제사장이 단한 번, 1년에 한번그 속죄일 날, 7월 10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룹과 속죄소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희 죄가 사함 받았다. 이 죄 사함 받았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대제사장이 나와서 백성들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 공포할 때 그들이 죄 사함을 받은 거에 기뻐하는 날인 거죠. 이 성막이 세워지는 것에 무엇이 초점이 맞춰지냐? 예배. 그들이 한그 제사에 초점이 맞춰지는데 그 제사 중에서도 특별히 속죄일에 드리는 제사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은 날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찬양을 드리고, 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왜 교회를 오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내죄 사해주신 것을 듣고,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실 때는 기쁨이 충만하셔야 돼요. 죄 사함을 내가 받았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줬대. 이런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주일 예배는 잔치자리인 거예요. 근데 그게 주일 예배뿐 아니라 모든 예배가 잔치 자리가 되어지셔야 하는 거. 이게 바로 이 성막과 이 교회와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이것이 이 성막에서 다 표현이 되어져 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 말씀이죠. 5장 26절에서부터 27절 말씀.
여기 있는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물이 뭘 말해요? 말씀이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음을 받아서 깨끗함을 입고 거룩함을 입는다는 건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예수님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구나. 그분이 육체로 오셨는데 그분이 육체로 오시니까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스스로 사시는 독생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이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할 때 이 물은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말씀이다. 그럼 이거를 무엇을 말하냐면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피가 나의 죄를 다 사해주고 그래서 나는 깨끗함을 입고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어진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깨끗해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스러운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할까요? 내가 주님 앞에 주님 영광 받으세요 하고 찬양하면 주님 영광이 나타나나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진다는 건 그 옆에 설명이 돼 있어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 티나 주름 잡힌 것은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다 라는 거야. 티나 주름 잡힌 것은 없이 거룩하고 흠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죄사함을 입어서 죄가 없다 하면 바로 이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어야지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왜 영광스러운 교회냐면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라 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둠은 떠나가고 죄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지면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거예요. 뭐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고 열심히 밤새 기도를 하고 성경을 막 통독을 한 달에 한 번씩 뭐 하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흠도 티도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면 영광스러운 교회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며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면 흠이 없다. 죄가 없다.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말씀이 있어서 그 빛의 말씀으로 내가 사는 자라면 나는 영광스러운 교회다. 그런 무리들이 모였으면 영광스러운 교회다. 바로 이런 교회가 되셔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노력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의 공예배 열심히 나오시고 나와서 찬송을 30분씩 부르고 뭐 기도를 1시간씩 해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 뿌려지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피가 죄를 사해주니까. 이 성막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속죄일에 두 마리 염소를 데리고 와요.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해서 데리고 나온 거기다 손을 얹고 죄를 다 거기다 전가를 하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지명을 꼭 해놨어요.
다른 사람은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딱 누가 대제사장이 돼야 되냐?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요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5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그 한 몸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구약의 말씀은 전부가 옷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은 점을 딱 찍고 그의 자녀들만 대제사장의 반차를 따라서 할 수 있게끔 정한 것은 하나만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아론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히브리서 7장에 그는 거룩하고 흠이 없으시고 그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으신다라고 한 이유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예표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한 대제사장,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표한 대제사장인 거예요. 아론이 대제사장이 됐을 때 아론은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속죄제를. 또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또 드렸어야 돼요. 두 번을 드려야 돼요. 아론은 자기가 죄가 있거든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오직 죄 없는 사람이 와야 돼요. 그런데 이 성막에서 볼 때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렸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피 흘림이 죄사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1년 된 염소를 잡아오는 이유. 염소는 뭐 하죠? 그냥 틀이 봤거든요. 우리가요, 죄인들이어서 어디 가면은 이렇게 해치는 일, 이간시키는 일, 들이받는 일 아주 잘하거든요. 그래서 염소는요, 죄인을 상징해요. 그 염소에게 손을 얹고 대신 아론의 자기 죄를 또 백성의 죄를 다 거기다가 안수해서 염소를 잡을 때 이 염소는 1년 된 염소예요. 그래서 1년 된 염소를 잡는 이유는 그가 가진 생명의 횟수가 1년인 거예요. 그 짐승이 1년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짐승의 피는 1년 동안만 죄사함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 해마다 반복해서 제사를 드렸어야만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우리 주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어떻게 오셨어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그분은 아담의 후손으로 오지 않았죠. 유다지파의 요셉의 아들로는 태어났지만 그 요셉의 씨를 가지고 예수님이 온 건 아니잖아요. 왜 성령으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나? 창세기 3장 15절을 가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셨어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이유는 이 남자인 아담의 그 죄를 물려받는 후손이 아니라는 거죠. 아담의 후손으로 왔다면 이 땅에 아무도 의인은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을래도 너도 죄인이잖아. 나도 죄인, 너도 죄인, 너도 죄인, 너도 죄인, 다 죄인이야.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죽어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석가모니 우리의 구원을 줄 수 없어요. 마음에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만 죄 없는 사람이 피를 흘려 대신 죽어야만 죄사함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법으로 정하신 거예요. 그것을 이 성막에서 매번 제사를 지내면서 그들이 짐승을 잡아서 계속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세뇌가 됐어요. 피 흘리는 대속제물이 없이는 절대 죄사함은 없다. 그걸 가르쳐줬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열심히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짐승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것을 또 알고 그래서 속죄일날 좋다고 기뻐하고 했으면서도 짐승은 계속 잡되 영원한 죄사함을 줄 메시아가 왔을 때 메시아를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해마다 제사를 지냈지만 그 제사는 히브리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죄를 기억하게 할 뿐이라는 거. 죄를 기억하게 할 뿐이고 그 죄는 반드시 대속제물이 피를 흘려야만 사함을 얻는다는 걸 가르쳐 준 것뿐인 거예요. 해마다 짐승을 잡을 때마다 그래서 속죄일 뿐만이 아니라 속건제를 드릴 때도 또 짐승을 잡아가요. 죄만 목만 졌으면 짐승을 잡아가고 목만 하면 짐승을 잡아갔거든요. 근데 그 짐승도 흠도 티도 없는 깨끗한 짐승이어야 됐어요. 해마다 드리게 기억하라고 주님은 기억하라고. 그래서 이 모든 제사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짐승의 피로는 영원한 제사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는 영원한 제사를 드릴 분을 내가 준비해놨다. 이분이 오면 이가 이제 너희의 죄를 영원히 사해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 그 피는 사람의 몸으로 왔을 때 영원한 피다. 그래서 그 피를 흘릴 때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른 제물은 더 이상 필요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이 제물처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내가 속죄받는데 더 이상 이제는 피 흘리는 제사 필요 없는데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 이게 필요해요. 성막은 그림자예요. 성막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예요. 성막을 보시면 성막은 무조건 뭘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되느냐. 성막에 대해서는 출애굽기에 자세히 나오죠. 성막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읽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시면서 봐야 돼요. 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이스라엘은 그 예루살렘을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기가 막혀서 이런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들이 그 제2 예루살렘 증거를 어떻게 했는데, 첫 번째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졌죠. 두 번째 예루살렘을 중건하면서 바벨론에서 그들이 돌아와서 그거를 중건하는데 얼마나 힘들게 그거를 세웠는데 예수님이 이거 헐어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21절에 내가 다시 지으려 한 것이 바로 자기 육체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이 뭐냐? 성막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거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처소로 성전으로 세워진 것이 예루살렘인데 그걸 헐어버리라 하시고 자기 몸이 예루살렘이라는 걸 말했더라. 예루살렘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구나. 그렇다면 요 앞에 있었던 성막, 그 뒤에 세워진 솔로몬의 성전, 또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세워진 제2예루살렘 성전, 이거 다 그림자인 거예요. 그럼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인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전이면 다 됐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예수님은 머리일 뿐인 거예요. 교회의 머리, 교회의 통치자, 그리고 그 몸이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이제 성막을 하나씩 살펴보시면 바로 이걸 다 말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막은 여기 안뜰이 나오는데 요 번제단 보이네요. 번제단 나오고 그다음에 물두멍이 나오고요. 저기 커튼이 보여요. 이 안에 이 번제단에 들어오기 전에 문이 하나 있어요. 문이 그거를 안뜰로 들어가는 문, 안뜰 문이라고 말하는 문 첫 번째 문이 있고요. 두 번째 저 문은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두 번째 문이에요.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면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그 사이에 휘장이 쳐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지성소와 성소사의 휘장이 위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사람의 손으로도요, 말로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안 찢어지게끔 지어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그냥 혼자서 찢어졌어요. 뭘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요한복음 2장 21절에 말씀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몸을 찢으셨잖아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시고 지성소와 성소가 완전히 열려버린 거예요.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갔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절대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거긴 들어가면 그냥 죽어요. 아무도 못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걸 들어가서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그분이 단번에 들어가심으로써 우리에게 뭐가 되셨다 그랬어요? 길이 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그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담대하게 나오셨죠? 뭐를 힘입어 나오셨나요? 예수님 못 만나시면 여기 와봤자 아무 소용 없는데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세요. 그 피 때문에 만나주는 거지 다른 것 때문에 만나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 피뿌림은 무슨 피뿌림이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원한 죄를 사해주신 그 피를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내가 뿌릴 때에 나는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거룩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세 방이 있죠. 안뜰, 성소, 지성소. 그런데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그리고 성막에서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이스라엘일지라도 다 바깥에 있어요. 그 안에서는 레위지파 사람들만 있어요. 대제사장이든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되고 나머지 그 안에서 수종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 레위지파들은 그걸 다 하지만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되게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느냐. 여기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요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저 성소 안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그러면 세 곳이 있구나. 안뜰, 성소, 지성소. 그런데 성막을 보면 세마포가 길이로 길게 이쪽이 동쪽이고 저쪽이 서쪽이고 남쪽, 북쪽인데 동쪽에는 안뜰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그 문은 휘장으로 쳐져 있고 그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세마포로 둘러져 있어요. 세마포로 다 둘러져 있는데 세마포가 정확하게 5규빅, 5규빅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 숫자들은요, 의미를 담고 있는데 남쪽과 북쪽에는 기둥이 20개고 그 5규빅, 5규빅 휘장이 연결이 돼 있어서 총 100규빅이 해당이 되어져요. 그 다음에 서쪽에는 10기둥이 서져 있고 50규빅, 안뜰 들어가는 문은 이쪽으로 3개가 있어요. 그래서 15규빅. 이쪽으로 3개가 있어서 15급이 그리고 요 사이에는 문이 있는 거예요. 저 안뜰에 들어갈 때 누구만 들어갈 수 있죠? 레위 지파만. 안뜰로 들어가서 성막에 들어가서 여기 안에 들어가셨나요? 안 들어가셨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히브리서 9장 길이 되셨다. 사실상은 이 십자가의 길이 문에서부터 시작해서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뚱물 통과해서 성소를 통과해서 지성소까지 길이 쫙 뚫린 거예요. 예수님 거기 다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 뒤따라서 예수님 가신 길을 들어가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저 지성소까지 다 들어간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십자가 길이에요. 십자가 길 아닌 길이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어가요. 한 몸만 예비했어요.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예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보혈만 그 길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졌을 때만 우리가 그 길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어떻게 믿으세요? 어떤 분으로 믿으세요? 나의 구원주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 오셨겠죠. 나의 구원주로 믿으시는데 거기에 뭐가 붙어요? 구원을 하신 분인데 주로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교회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셨어요.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한 교회는 어딜 말하냐? 온 만물을 말해요. 온 세계, 온 열방,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몸인데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분명히 우리는 그 몸대 기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몇 개예요? 하나예요. 하나. 머리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교회는 하나예요. 어디에? 온 우주에. 그럼 여기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처럼 우리 각각이 지체인 거예요. 지체. 각 지체는 머리가 있고 눈, 코, 이 폰, 발 다 있죠. 이 지체가 여러 가지 있지만 기능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 기능들이 서로 도와서 협력할 때 뭐가 돼요? 우리 몸이 건강해지죠. 근데 그걸 교회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 가면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와 가르치는 사람과 오중 사역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12절에 가면 뭐라 그래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과 봉사하는 일에 위하여서 그 직분이 주어졌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직분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 그래서 이 성막과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을 연결하니까 이게 각각 다 다른 것 같이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라는 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막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하는 거구나. 성막은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각각이 지체라고 말하는 우리가 곧 교회야. 그리고 우리가 연합되어졌을 때 교회요. 온 우주가 교회니까 다른 교회도 다 같은 교회예요? 아니에요? 같은 교회예요. 같은 그리스도의 교회고 한 교회고 한 몸인 거예요. 교회와 교회는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해야 되는데 오늘날의 교회는 어때요? 네 교회, 내 교회. 내 교회는 뺏어갈까 봐. 살벌해요. 이게 교회 개념이 잘못되어서예요. 여러분 성막을 잘 아시고 교회 개념이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구나. 그거는 하나구나. 온 우주 외에 하나구나. 에베소 5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온 세계가 하나님의 교회가 저렇게 흠도 치도 없는 거룩하고 깨끗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세워져서 그냥 교회만 세워지길 원하느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아까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거기에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다 들어가요. 직분에 차별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모든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에요.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질 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주님의 그 말씀으로 깨끗함을 있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성경 공부가 있으니까 공부를 해야 되지. 기도회가 있으니까 가서 기도를 해야지. 그게 아니라 모든 교회 프로그램은 전부 다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온전하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이 온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온전함이에요. 거룩한 온전함이어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하고 나면 여러분 거룩한 자가 되셔야 되고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 거룩한 자가 되셔야 돼요. 내가 혼자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 그 보혈이 뿌려져야 돼요. 근데 언제 뿌려지세요? 대제사는 그 속죄일날 갔을 때 짐승의 피를 가져가서 속죄소 위에 7번 뿌려요. 7번 하나님의 완전 숫자거든요. 또 그 앞에 휘장에도 7번 뿌려요. 그 피 뿌림이 죄를 사해줘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똑같이
레위기 10장 11절 말씀과 똑같은 말을 해요. 그 핏뿌림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게 되어진다라는 거. 내가 그 피를 뿌리면 내가 거룩해지는데 내가 그 피를 어떻게 해야 뿌려지느냐? 죄를 깨닫고 회개를 했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이라는 걸 준 겁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을 몰라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지만 죄를 죄로 몰랐어요. 간음하는 것이 죄다 말했기 때문에 간음이 죄인 줄 아는 거고 도둑질하는 것이 죄라 했기 때문에 그게 죄인 줄 아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라 해서 그 법을 주지 않았으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도 그게 죄인 줄을 몰랐어요. 근데 그것을 율법이 말했기 때문에 그거를 어길 때에는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이유. 죄를 깨달으면 죄의 값은 사망인데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니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로마서에. 그러면 그 법이 악한 법이냐? 그 법은 선한 법이다. 그 법은 신령한 법이다. 왜? 그 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이기 때문에. 죄를 깨닫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회개하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율법은 선한 법이고 신령한 법인 거예요. 십자가 피를 나가서 회개를 할 때 그 피가 내게 뿌려지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죄는 사해져요. 피 뿌려져요. 그래서 거룩해져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 하셨거든. 완전히 기억하지 않겠다. 불법은 사함을 입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재물로 너희를 드리라 한 자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그 핏부림을 받고 거룩하게 된 자예요. 근데 2절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날마다 새롭게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렸으니까 또 1년에 한 번 속죄의 일날 제사를 드렸으니까 새롭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신약에 왔더니 더 어려워졌어요.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야 돼요. 근데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뭐가 새롭게 되어주라 그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대. 이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고 그 피로 거룩함을 입지 않은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들은 마음이 새롭게 함을 받아. 그러니까 내 마음이 무슨 마음이기 때문에? 죄의 마음, 더러운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내가 알지도 못할 때에, 내가 예수님 믿지도 않을 때에 먼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내가 알지도 못하던 그 202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오늘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완전히 사해주기 위해서 더 이상 어떤 제물도 필요 없게 영원한 제사를 주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 뭐로 보이세요? 예수님 죽으신 내 죄를 저기다 박으신 상징물로 보이시나요? 이 십자가를 보실 때마다 뭘 기억하시면 돼요? 나는 죄 없어. 이전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이 다 사해 주셔서. 그러면 이 십자가는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내 죄를 다 도말해 버리셨고 다 허물을 기억하지 않냐고 다 사해 줬어요. 예수님이 영원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그 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지내고 와서 대제사장이 나와서 너희 죄가 사함 받았다라고 공포한 그 순간부터 그들은 이제는 한숨을 내쉬는 게 뭐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었다. 인정받는 날인 거예요. 이 말씀을 히브리서 8장 10절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내 법을 저의 생각에 두고 저의 마음에 기록을 하고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졌다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법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을 지배해서 그 말씀의 법이 나를 지배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인 거예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니까 그냥 무조건 좋아하지 마세요. 정죄함이 없으려면 그 다음에 2절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는 건짐을 받았지만 그 다음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산다면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이 성령으로 내게 가르쳐줄 때 내가 날마다 내 마음이 새롭게 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영적 예배라 그랬어요. 영적 예배는 내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불태워가지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거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피가 뿌려지고 회개한 심령이 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져서 정말 예수님 앞에 내가 나를 드릴 때 여기서는 뭐만 나와야 되냐면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예수님만 어떻게 보여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게 로마서 6장 4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너희가 연합한 자가 되어지면 또한 너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와 같은 일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새 사람을 입고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되어지는 거. 그 다음부터는 여기 들어온 거예요. 성막을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얘기는 성막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성막 안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은 그 다음부터는 성막 안에서 사는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성막 안에 누구만 살아요? 레이지파만 거기서 있을 수 있는데 우리를 레이지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레이지파를 만들어 주시고 나는 성막 안에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성막 안에 사는 사람은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누워 하나 된 삶, 예수님과 하나 된 삶,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 예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삶, 이런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성전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저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와야 이루어졌죠. 이스라엘에게. 자,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시고 보좌에서부터 뭘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했다고 분명히 말하거든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어 주시고 그분을 주라 시인할 수 있는 자가 될 때 내가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은 자가 되는 거고 구원함을 얻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구원함을 얻은 그 순간부터 옛날에는 저기 제사장 레이지파만 저 안에서 일했지만 여러분은 이제 저 안에서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9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양의 문이라고 나와 더불어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뭘 먹어요? 꼴을 먹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 길을 나도 같이 연합해서 가야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서 들어가고 나오고 해야 들어갈 때 또 말씀 먹고 꼴 먹고 나와서도 꼴을 먹고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삶. 구약의 성막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켜주냐. 잠깐 동안 속죄제를 들고 잠깐 동안 예배드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찬양 중에 여러분 예배가 삶이라는 찬양 있죠. 여러분이 교회이고 여러분의 여기가 성전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예배가 맨날 피 뿌림이 여기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여기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니까 매일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아서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 되어지는 거고 그럴 때 그게 삶이 예배요. 예배가 삶인 거예요. 공예배에 왔다고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 회개하세요. 집에 있든 직장을 나가시든 교회 오시든 여러분은 그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하고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하는 영광스럽고 거룩한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교회 와서는 장로님 소리 듣고
거룩. 근데 나가서는 장로님이 사기꾼 노릇을 해가지고, 아이고, 나는 그 장로 보고는 나 예수 안 믿어. 이런 일이 많아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을 가리실 수 있겠어요? 그분은 다 보셔요. 우리 심령 폐부 깊숙한 곳까지 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내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내 마음에 무슨 거, 마음을 품었는지, 내가 정말 생각을, 무슨 생각을 했는지 다 보시고 다 아시거든요. 그분 앞에 감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헤아려 보고 파헤쳐서 나를 벌주고 싶은 분이 아니에요. 피 흘려서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지고 죄를 기억도 안 하시겠다고 말씀했거든요. 주님은 뭘 보기 원하세요? 내 안에 믿음을 보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거룩하게 하길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저 성전을 삼으시길 원하고, 하나님은 나를 그 거룩한 하나님의 몸이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내 자녀를 거룩하게 하고, 내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없나,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축복을 주고, 이를 어떻게 하면 온전히 할까, 저 세상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믿으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복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너무나 몰라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피를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버리시되 영원히 도말해버리시고 우리가 천국에 그냥 착 들어갈 수 있게 길은 다 열어놓으셨는데 저 십자가 길을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네 아비나 네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고, 네 아들이나 네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냐. 그 말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 길이 바로 육의 사람을 부인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은 그 다음부터 모든 삶이 믿음의 삶이어야 돼요.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믿는 삶.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께 기도하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날 구원해 줄 것을 믿고 구원하신 그분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고, 이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간 사람은 이 안에서 뭐만 해요? 첫 번째가 번제단이에요. 자, 번제단은 뭐예요? 번제물을 드릴 때는 각을 떼어서 가슴을 각을 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번제단이에 여러분 자신을 드려야 되는데 요 번제단이 각을 떠요. 심령의 할례.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을 말하죠. 심령의 할례를 받은 것을 골로새서 2장 11절에는 육신의 옷을 벗는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저 지성소를 들어갈 때 십자가에서 완전히 당신을 다 버리셨어요. 완전히 다 버리셨어요. 물과 피까지 다 쏟으셨어요. 그래서 저 번제단에서 짐승의 피를 다 쏟은 거예요. 딱 몸만 지성소에 갖고 들어갈 피만 담고 나머지는 저 번제단 밑에다 다 버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바로 그 골고다 안덕에서 죽으신 것처럼 다 드리셨어요. 당신을 다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 가신 것은 그 피뿐이에요. 제사장은 번제단에서 다 태워버리고 딱 그 피만 갖고 가거든요. 여러분들 성소를 들어가려면 육의 사람은 저기서 다 태워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피만 갖고 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다른 육체의 것은 하나도 안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가 있나 없나 이것만 보신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안 갖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갈 때 육체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못 가고 가죠? 뭐만 갖고 가요? 믿음 하나만 갖고 가요. 믿음이 없으면 영원한 멸망, 믿음이 있으면 영원한 생명. 그 피 외에는 다른 거 아무것도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티켓은 없어요. 그 문 앞에서 보자. 제가 꿈에 그랬어요. 제가 그 산 꼭대기를, 길이 외길이에요. 가는데 그걸 혼자서 툭 가는데 그 성문 앞에 딱 도착을 했더니 거기 딱 지키고 있는 사람이 통행 좀 보자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내가 손을 탁 내밀는데 내 손에 여기 빨갛게 티켓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착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통과! 그렇게 들어가래. 그런 꿈을 제가 꿨어요. 제가 천국에 들어간 꿈을 그렇게 두 번을 꿨는데 한 번은 거지 옷을 입고 있는데 성 밖이에요. 거기서 사람이 나오더니 나한테 성 안으로 들어가세요. 나중에 보니까 그 스가랴서에 나오더라고요. 3장에 그 거지 옷을 다 벗겨 주는 거예요. 벗기더니 왕후의 옷을 입혀 주는 거예요. 하얀 웨딩드레스 베일이 쫙 길게까지 그거를 저를 싹 목욕을 다 시키고 향기 나는 물에서 목욕을 다 시키고 그리고 그 옷을 입히고는 저를 왕실로 다 데려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과 합방하는 그 방에 가보니까 완전히 비단에 금에 그런데 장식이 되어진 곳에서 제가 예수님과 합방을 하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그 합방을 하고 난 이후에 내 사역이 뭔지를 알게 된 게 뭐냐면 합방을 하고 난 후에 예수님이 얘를 데려가서 궁전을 보여주라 그래요. 근데 나왔는데 다른 데 안 데려가고 부엌으로 데려가더라고요. 부엌에 갔더니 이렇게 요리사들 이렇게 모자 쓴 요리사들이 열심히 요리를 하고 있는데 그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솥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막 요리사들이 막 하얀 옷을 입었고 열심히 쿡을 하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말씀 전하는 사역자라는 거를 그 요리를 열심히 하는 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반드시 거지 옷은 벗으셔야 돼요. 죄인의 옷은 거지 옷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 마치 거룩해진 것 같이 교회에서 집사 받고 권사 받고 장로 받고 하면 거룩해졌다고 생각하시는데 죄인의 생각과 죄인의 마음을 가지셨으면 예수님의 사람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 아닙니다. 아까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제가 드렸죠. 하나님의 법을 내 생각에 두고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둬야 되는데 여기에 죄와 사망의 법이 날 지배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날 지배해야 돼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인 이 말씀이 나를 지배를 해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그의 백성이 되어지고 속죄일에 제사를 지내고 나온 것과 똑같은 얘기를 받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만큼 내가 험도 지도 없는 거룩한 교회가 계십니까? 노력해서? 아니면 10년 생활, 20년 생활, 30년 신앙생활 해서? 아니요. 육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느냐에 따라선 거예요. 목사가 된 저도 제가 만약에 육계 생각을 하고 죄의 생각을 따라가면 저도 지옥 가요. 예외 없어요. 더 갈 수도 있어요. 맡은 책임이 큰 만큼 주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가 목사가 되고 사역을 많이 했어도 네가 내 십자가의 보혈과 관계가 없다면 넌 지옥 간다. 단호하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그 어느 것보다 제 사역보다 아니면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보다 제 영혼이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해요. 제가 살아야 저한테 말씀 먹는 사람도 살고 제가 바로 서야 저를 따라오는 사람도 바로 쓰니까요.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적당히 교회 평생을 다녀보세요. 구원 없습니다. 직분 받아서 열심히 봉사해보세요. 그렇다고 구원 없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갔느냐 안 갔느냐 예수님과 얼마만큼 연합된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 아니냐인 거예요. 구제 많이 했어도 십자가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번제단에서 다 죽으셔야 돼요. 철저하게 죽으셔야 됩니다. 99%요? 100%요? 100% 죽어야 돼요. 육은 여기서 완전히 다 벗어버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물두멍. 조 말씀이 에베소 5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물두멍이거든요. 근데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었는데 저 노수는 성막 안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의 거울이 노시였는데 그걸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 노세 의미는 몇 가지를 갖고 있어요. 거울이 뭐 하는 역할을 해요? 우리 얼굴에 뭐가 더러운가 안 더러운가 보는 거울.
이쁜가 안 이쁜가 보는 거울. 자, 율법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노시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앞에 내가 죄가 있나 없나를 깨닫게 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 두 번째 노세 의미는 노뱀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장대 달리신 그 노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거든요. 자, 율법에 대해서 대신 죽어주셨고, 그리고 노뱀을 본 자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사람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처할 자들이 다 살아나게 되어지는 바로 사랑을 상징해요. 율법은 사랑의 법 맞아요. 그래서 이 노트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노시, 나쁠 때는 하늘이 노시 되어지고 그렇게 표현되어져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때는 심판이 되죠. 회개해야 될 죄를 깨닫도록 율법을 주셨는데 회개는 하지 않으면 이거는 심판에 처해지게 되죠. 그래서 율법은 선한 법인데 이게 심판하는 법이 되어지고 우리를 죄 사망의 심판을 받게 하는 법이 되기도 하고, 율법 앞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으면 이건 선한 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는 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2절에 하나님은 어미 하나님도 되시고 인자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래가지고 인자만 말을 해요. 그런데 어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걸 아셔야 해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가차없어요. 죄의 길을 가는 사람은 그게 누구라도 죄의 값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죄값을 대신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사함을 받게 할 다른 세대, 다른 회개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 걸 깨닫고 회개할 때만 그 십자가의 효력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번제단에서 철저하게 나는 죽고 그 다음에 예수 피를 힘입은 사람은 저 물두멍에 가서 뭐해요? 열심히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함을 얻고 거룩함을 얻어서 흠도 티도 없게 회개하는 장소인 거예요. 성소 들어가기 전에 열심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제사장이 이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으면서 거기서 태우다 보니까 죄도 트이죠. 그 죄를 저 물두멍에서 다시 완전히 손발 다 씻어야 돼요. 그래야 성소 들어가요. 뜰 신앙은 요 지금 뜰에서만 있는 사람들이 뜰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뜰신앙인 사람 많이 있어요,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자기를 내어주되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이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번제단에서 자기를 다 죽이고 자기 있는 거 다 털어 구제하고 베레베레 봉사 다 하고 다 하고 또 주님 앞에 날마다 교회 나와서 회개하고 막 해도요, 저 성소 못 들어간 사람은, 자 보세요. 지붕이 있어요, 없어요? 뜰에는 지붕이 없어요. 어딜 들어가야 지붕이 보호함이 받아요? 저 성소. 저기 지금 덮개가 네 개가 덮여져 있어요. 악한 영들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은 신앙은요, 성소 신앙이어야 돼요. 이 뜰 신앙은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공격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을 끌어내려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다 믿음에서 떠난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뭐에 미혹을 받냐니까 돈에 미혹을 받는다고 돼 있거든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므로 미혹을 받는다 그랬고 이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이 돈은 이 지금 이 시대가 만몬 시대라 그래요.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시대예요. 근데 돈을 열심히 벌어야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식, 육체의 양식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이래서 믿음에서 떠나면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될지 몰라. 지금 코로나로 여러분 이렇게 마스크 쓰고 앉아 예배 드리시고 또 예배 아무데나 드리지 못하고 공예배만 드려야 된다서 우리 토요일 예배도 못 드리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이것이 얼만큼 앞으로 더 나빠질 거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그럴 때 내가 정말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란이 와도 나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냐고, 오직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그 길을 가리라, 이 정도 믿음 여러분 되십니까? 그 믿음 안 되시면요, 환란에서 다 넘어집니다. 지금 믿음을 준비하실 때예요. 코로나 양과 염소를 가르는 때입니다.
코로나 백신 맞으면 될 거라고요? 코로나 백신 맞으려고 들기 전에 코로나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단 한 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온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섬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니면은 아무 곳에도 여러분 피할 곳이 없어요. 너무너무 필요한 때 성막을 여러분한테 나눌 수 있어서 저도 기쁘고요. 세마포, 오규빅, 세마포, 이 오는 하나님을 알고 그 흰 세마포, 이 세마포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 이거죠. 계시록 19장 8절에 말한 것처럼 세마포는 성대에 오르는 행실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의 세마포는 전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성막은 성도에 옳은 행실이 보여지니까 우리에게서부터 옳은 행실이 보여지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가 교회고 우리의 삶이 성도에 옳은 행실이 나타나야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된 연합되어진 지체가 되어져서 예수님만 우리 몸에서 나타나야만 성막인 거예요. 그래야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이 안 나타나는 교회가 교회 온전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이끄시는 거예요. 신부대자 그러는 신부가 뭐 입어요? 신랑 올 때까지 목욕 재개하고 깨끗한 옷 입고 준비하는 게 신부예요. 그 말씀이 옳은 행실인데 갈라디아 3장 27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자들만 입는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는, 아, 나 세례받았어요. 여러분이 물 세례받고 여러분이 성령 세례받고 그 말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 것처럼 그 말은 예수님과 함께 완전한 그 연합, 그러니까 물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거, 그래서 그 물이 말씀이고 그 말씀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은 그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자요, 그 다음에 거기에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으로 완전히 세례받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그의 몸된 교회가 된 사람, 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옳은 행실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거룩한 삶이 되어지고 있고 그 삶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삶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성막인 거예요. 성막의 그 세마포인 거예요. 근데 그 세마포에 기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둥을 보니까 계시록 3장에 이기는 자들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이기는 자에게 성전 기둥이 되겠다 하겠다고 했지 이기지 않은 자는 성전 기둥이 될 수가 없더라는 거죠. 세마포 휘장은 세마포 휘장이 5규빅 5규빅이 20개가 연결이 되어지고 10개가 연결이 되는데 이 연결되는데 가름대가 있어요. 이건 전부 은으로 만들래요. 가름대가 은인데 이 가름대가 왜 은이고 무슨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이 가름대 없이는 얘네들이 서로 연결이 안 돼요. 하나씩 있잖아요. 기둥에 묶여 있어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가름대로 다 연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로 연결되세요? 주님이 평안에 매는 줄로. 근데 은은 뭐죠?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은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의 말씀. 이것밖에는 우리를 연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졌는데 그게 어디서 생기나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근데 그 모퉁이 돌에 건물마다 연결하여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으로 세워져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전은 이 건물마다 연결되어지는 거구나. 근데 이 건물마다 연결이 되어질 때 건물마다 어떻게 연결돼? 피. 예수님의 십자가 피만이 연결시켜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심령이 되지 아니하면 서로가 연결이 안 돼요. 둘이 하나 안 됩니다. 권사의 뭐 순에 아무리 만들어봤자 거기서 각각 나잘랐어요. 내 의가 충천하시고 나잘랐으면 그 모임에서 예수님 나타날 수도 없고요. 앞에서는 네, 아유 해놓고 속에서는 어이구 잘났어. 뒤에서는 아우 왜 저런지 몰라 나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뭐예요? 내가 잘났다는 거거든요. 예수님 우리에게 그런 자격 준 적 없어요. 오직 판단하시는 예수님 한 분이시고 우리는 받은 바 은혜 안에서 사랑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은은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연결되어지게 했기 때문에 사랑으로 평안의 매는 줄이 맺게 여졌을 때 이게 세워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받침이 항상 있었는데 받침은 노시예요. 아까 노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받침이 되어졌는데 거기서 기둥이 세워지고 거기에서 은으로 멀리서 봐도 은이 보이고 하얀 세마포가 보이는 거 그게 교회야 합니다. 우리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은혜만이 흘러넘치셔야 해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됐는데 뜰에 마당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흙이 보이는데 저 안에 성소 들어가면요 흙이 보이면 안 돼요. 뭐가 다르겠어요? 흙은 육체예요. 육체. 성소는 흙이 안 보여요. 다 나무로 완전히 다 가려져 있어요. 여러분 어떤 신앙이 되시겠어요? 휴거 좋아하시죠? 휴거 되는 신앙은 저 성소에 들어간 사람들만 돼요. 이 뜰에 있는 사람들은 휴거 같은 거 안 됩니다. 중요한 건 흙이 보인다는 거예요. 뜰은. 육이 살아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부터 3장 3절까지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육체의 사람. 육체의 사람은 예수님 몰라요. 두 번째 사람은 15절에 신령한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에 말하는 육신의 사람. 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 되고 싶으세요? 이 육신의 사람은 바울이 그랬거든요. 나는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왜 육신의 사람은 어린아이라고.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은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 시기와 다툼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말해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은사가 있을 때 당신 애들이 잘난 거죠. 잘나서 육신이 충만해서 은사를 자랑을 하는지 모르지만 사랑으로 죽고 겸손해서 하나가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나타난다고 어른 신앙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 세마포가 우리에게 입혀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도 연합한 자가 되어지고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나도 연합한 자가 되어졌을 때 그때 나도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고 그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때 내가 성도의 옳은 행실이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나타난 사람은 세마포 옷이 안 벗겨진 사람이에요. 뭘로 뜨였을까? 진리의 허리띠를 딱 여물기 때문에. 근데 이거 안 뛰면 어떻게 돼요? 벗겨져요. 죄로 말미암아 벗겨진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율법의 정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눈이 떠져서 모든 걸 분별하고 그 모든 일을 하지만 누구도 그를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모든 일을 보고 알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누구도 그걸 탓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 그게 바로 성서신앙이에요. 이틀신앙인 사람은 열심히 육체로는 번제단 생활도 하고 물주봉 생활도 하고 일반적인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이 다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과 연합된 그 심령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 넘어져요. 지금부터 앞으로 시대는 계속해서 환란이 이어지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는 세대는 환란이 계속해서 나오고 그 환란으로 내 믿음을 흔들을 때를 내가 이제 살게 되는데 나는 무엇을 지금 준비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정말 그분한테는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니까 천년이 올 수도 있고요. 하루 만에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준비되셨느냐라는 거예요. 아직은 난 젊으니까 한참 준비할 시간이 있겠지. 아니요. 나는 건 순서가 있을지 모르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더라고요. 근데 더더군다나 환란에서 내가 믿음이 떠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에서 떠나진 사람 구원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 아니면 영원한 영생.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이건 코로나 이 시대가 여러분이 양이냐 염소냐 준비하는 데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을 보면서 아, 내 양이구나 하고 나를 다 보호하시게 되어야지. 아니고 쟤는 염소야 그러고 다 버리면 어떡해요. 그분의 사랑은 그렇지 않죠. 어떻게든지 기회를 주고 돌이켜 회개하게 해서 내 품 안에 들어와서 내 양이 되게 하고 한 명도 떨어지지 않고 다 구원받길 원하십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예요. 내 믿음이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믿음이냐 아니냐 너무나 심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제목이 이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많이 나실 줄로 압니다. 생각이 안 나셨으면 말씀 잘못 들으실 거예요. 정말 심각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겠죠. 아멘? 뭘 부르짖으시겠어요? 나의 믿음 없음을 당연히 회개하셔야 되죠. 안일하게 신앙생활했고 뭔가 교회에 오면 된다고 생각했다면 지금 이 시간 회개하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셔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주로 모시는 주권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 드렸었죠. 예수님이 주가 되어지고 나는 그분의 것이면 모든 것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나는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는 선한 사람. 주여 나는 다만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루가 다른 곳에서 선년보다 더 나은 거 정말 저 원해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수 있느냐 이 믿음이 아니면 여러분 지금 앞으로 다가오는 환난 이겨낼 자 없습니다. 다 넘어져요. 세상 염려 하신다면 그것도 내려놓으세요. 코로나 무서웁습니까? 그럼 믿음 없는 거 회개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만 나가면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어떤 환난이 와도 그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이 뜻이랑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구제하고 뭔가 열심히 하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것도 내려놓고 회개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인하지 않는 믿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듣는 믿음. 그 믿음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순간순간 너무너무 내 의가 올라와요. 우리의 마음밭이 저 흙이 다 보이는 마음밭은 육체의 정욕에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에베소에 뭐라고 말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사람으로. 그래서 골로새 3장에는 땅의 것을 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보라고 말합니다. 내가 땅의 것을 오늘도 보고 일주일 동안도 보고 땅의 것만 생각했다면 회개하시고 아버지 저 뜰신앙 벗어나고 성소신앙 영적인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너무나 귀하고 놀라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다 알 수 없고 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나누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서 또 주님이 바라시는 흠도 치도 없는 거룩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도록 아버지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실 것을 또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아버지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으로 오늘도 주님 안에 더욱더 힘을 얻게 하옵시고 더욱더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기도 가운데서도 주의 성령 임하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심령들을 만져주시옵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열려지게 하시고 더욱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정말 두 번째 문을 통과해서 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